씨 안경 쓰니까 저는 추성훈 씨가 나왔어요. 어, 약간 닮았어요. 닮았어요. 추성훈 씨. 어, 아 예. 어, 진짜 비슷하네요. 아, 그거는 하지 말지. 자, 최용환 씨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번째 고향의 맛. 자, 고향의 맛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요. 바로 연어입니다. 네, 연어는 그 맛과 그 느낌, 그걸 절대 잊을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자, 이제 좀 통일이 돼서 고향의 맛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는 올려는 연어처럼 역경과 고난과 나은 거를 뚫고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시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가족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래 부르셨는데 식은 찻잔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뜨거운 찻잔, 사랑의 찻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노래 잘해주셨고요. 다섯 번째,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입니까? 중국어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무서운 거짓말 오늘 들으셨는데, 자, 이런 아빠의 거짓말 들으니까 이런 거짓말은 뭐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좋은 것 같죠? 네, 진짜 그 아빠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옹알이 조금만 하면은 뭐 외국어를 했다. 애가 뭐 조금만 기어다녀도 막 날라다녔다는 거. 아빠, 아빠, 이런, 뭐? 이렇게 했는데 전을 뒤집으라고? 이건 뭐냐면 아빠 나가라는 거야. 에? 자, 아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애기 응가가 너무 향기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여기 확 뿌려버려 이게. 네. 자, 이 얘기는 곧 우리 아빠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 멋진 아빠가 되셔서 행복한 가족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경환 아들이 영어를 해요? 맞았어요. 진짜입니다. 예. 어, 영어를 한다고? 참, 저... 난 49년 됐는데 아직도 영어를 못하고 있다. 네. 전국의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팀이 집계되는 동안 우리 초대가세 노래 들어볼까요? 네.